오늘 서울은 11월 기준으로 117년 만에 폭설이 기록됐습니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중부와 남부 내륙 곳곳에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눈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도 눈이 계속 내리고 있는데 오늘 11월 역대급 폭설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7시를 기준으로 서울에도 16.5cm의 눈이 내려 쌓이면서 117년 만에 11월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한낮이 된 지금은 눈발이 다소 약해졌는데요. 기온이 오르면서 눈도 조금씩 녹고 있습니다. 다만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이면도로 곳곳에는 여전히 미끄러운 눈이 쌓여 있습니다. 도로가 매우 미끄럽기 때문에 오늘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조심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면 현재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눈발은 다소 약해졌습니다. 다만 오늘 밤사이 또 폭설이 예고돼서 비상입니다. 중서부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다시 강한 눈이 쏟아질 텐데요.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도 광주, 양평, 전북 진안과 서해 5도에는 대설 경보가 내려졌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으로 대설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내일까지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에 최고 20cm 이상, 서울 등그 밖의 수도권과 영서 북부도 많게는 10cm가 더 내리겠고요. 충북 북부와 전북 동부로도 15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밤사이 기온도 곤두박질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1.3도로 올가을 최저 기온을 경신했는데요. 한낮에도 기온은 2도에 그치겠고요. 금요일까지 날은 더 추워지겠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현재 해안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모레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